자,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 본인을 좀 살펴보죠. 봉 감독은요, 영화 괴물로 칸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에 설국열차, 옥자 등을 잇따라 히트시켰습니다. 봉준호만의 장르를 개척했다. 봉준호 자체가 장르다. 야, 그야말로 이 파격적인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영화 감독 봉준호, 윤태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영화광들이 그렇듯 어린 시절 중고 비디오점을 돌며 희귀한 외국 영화들을 찾아보는 것이 취미였다는 봉준호 감독. 미대 교수 아버지를 둔 덕분에 외국 서적들을 보면서 매일 그림을 그렸고 대학에서는 영화 동아리를 결성한 뒤 단편 영화 백색인으로 데뷔합니다. 이후 출세작이 된 살인의 추억, 천만 관객을 모으고 칸에 첫 초청된 괴물,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한 글로벌 프로젝트 설국열차, 그리고 2년 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처음 이름을 올린 옥자까지 7편의 장편 영화를 발표하는 동안 그는 한국 영화계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칸 수상 이후 봉준호 자체가 장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스릴러와 SF, 코미디를 넘나드는 연출이 특징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늘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국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또 기존의 장르를 좀 파괴하면서 자기만의 장르로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리숙한 영화광에서 칸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영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쫓는다는 봉준호 감독의 실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